안녕하십니까. 공급을 하더스입니다. 더운 날씨에 다들 잘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항상 건강에 유의하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한 2년 전쯤에 이 브러시리스 콤프레샤가 처음 출시가 되었을 당시에 이 영상으로 한번 보여드렸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 이후에 많은 분들께서 사용을 해보시고 아 사용을 해보니까 이러이러한 점들은 좋았다. 반대로 이러한 점들은 불편한 점들도 있더라라는 피드백을 제가 많이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 브러시리스 콤프레샤가 정말 좋은 점도 많지만 정확한 사용 방법과 관리 방법을 알고 사용하느냐 모르고 사용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드리려고 영상을 찍고 있고요. 오늘 또 이 브러시리스 콤프레샤가 새로운 모델들이 출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품 소개도 같이 해봐 드릴까 하니까요. 오늘 영상도 끝까지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이 브러시리스 콤프레샤가 처음 출시되었을 당시 정말 획기적이었습니다. 높은 스펙인데도 불구하고 전기를 적게 먹는 저전압으로 출시가 되었고 오일이 들어가지 않는 오일리스 방식 그리고 저소음 브러시리스 모터가 장착되다 보니까 타 브랜드의 콤프레샤보다 밖에 있는 공기를 이 공기통 안으로 빨아당기는 속도가 현저하게 빨랐었거든요. 이제 사용을 해보시고 나니까 두 가지로 나눠지더라고요. 실내에서 사용하시거나 간단하게 타카라든가 이런 작업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만족도가 굉장히 높았고 이제 좀 험한 환경 그리고 하드한 작업 뭐 스프레이 작업이라든가 먼지가 많이 나는 환경에서는 이게 디지털적인 방식으로 작동이 되다 보니까 좀 민감하고 현장에 잘 안 맞더라 이런 이야기들이 나왔거든요. 브러시리스 콤프레샤가 정말 잘 사용 만 한다면 높은 성능, 높은 스펙을 그대로 계속 쓸 수 있어서 너무 좋은데 어떻게 하면은 고장 없이 좋은 성능을 가지고 계속해서 쓸 수 있을지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려고 하거든요. 첫 번째는 일반 콤프레셔도 마찬가지겠지만 이 브러시리스 콤프레셔조차도 수분을 자주 빼주셔야 됩니다. 이 오일이 들어가는 소리가 나는 일반 콤프레셔 같은 경우는 수분을 그렇게 자주 빼주지 않더라도 크게 민감하게 반응은 안 하는데 이 브러시리스 콤프레셔 같은 경우는 모든 게 디지털적으로 제작이 되어 있어요. 민감하게 반응을 하기 때문에 수분을 자주 빼주지 않게 되면은 이 압력 센서의 고장 원인이 되고 압력 센서가 고장이 나면 압 체크가 제대로 안 돼요. 압력이 떨어져서 다시 콤프레셔가 돌아서 압을 채워줘야 되는데도 계속 떨어지고만 있고 반대로 압이 지금 충분한데도 계속 콤프레셔가 도는 거예요. 꼭 사용을 하고 나시면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적어도 꼭 수분을 빼주셔야 된다. 콤프레셔의 작동 원리가 이 통 안에 바깥 공기를 안쪽으로 빨아당겨서 보관을 해서 이 공기를 압축시켜서 세게 뿜어내는 역할을 하는 건데 이 통 안에 조차도 공기가 남아있으면 안 돼요. 이 안에 공기가 있었을 때 밤낮 기온차가 심하거나 밤에 만약에 날씨가 추워서 이 안에 공기의 온도가 낮은 상태에서 이 콤프가 작동돼버리면 이 콤프에서는 또 열이 발생하고 또 뜨거운 공기가 들어오게 되면은 수분이 만들어지게 되는 원인이 됩니다. 꼭 사용을 하시고 보관을 하실 때는 보통 콤프를 이렇게 세웠을 때를 기준으로 했을 때 아래쪽에도 밸브가 있을 거고요. 뭐 돌리는 타입 그리고 옆쪽에도 있습니다. 요 레버를 당기시면 안에 남아있는 공기를 빼실 수도 있고요. 이제 제가 좀 추천을 드리는 방법은 수분을 빼면서 동시에 공기도 빼주면 안에 남아있는 수분이 훨씬 더 원활하게 나오게 됩니다. 공기가 밖으로 나오려고 하는 힘에 수분까지 같이 얹어져서 나오면 좋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아래쪽에 밸브를 열게 되면은 안에 있는 공기가 세게 나오려고 하는 힘이랑 아래쪽에 있는 밸브를 열었기 때문에 통 안에 있는 수분이 아래로 흘러나오려고 하는 거랑 합쳐져서 원활하게 나오기 때문에 수분도 빼내고 안에 있는 공기도 빼낼 수 있거든요. 두 번째는 에어 필터를 자주 청소해줘라 입니다. 브러시리스 콤프레셔에도 마찬가지 저소음 콤프레셔에도 마찬가지 일반 콤프레셔에도 마찬가지인데 이렇게 콤프 헤드 쪽에 보시면 소음기가 달려있습니다. 콤프레셔에서 나는 소음을 줄여주는 역할도 하지만 이 소음기 를 열어보시면 에어필터가 들어있습니다. 이 에어필터의 역할은 이 콤프레셔가 바깥 공기를 콤프레셔 통 안으로 공기를 빨아당기는 역할을 하는 건데 혹시나 공기 중에 있는 이물질이나 먼지들이 이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걸러주는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용하다 보면은 필터가 조금 더러워지게 됩니다.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청소를 해주는 게 좋은데 콤프레셔에 에어건을 연결한 다음에 이렇게 불어서 청소를 해준 다음에 다시 소음기에 넣고 다시 잠궈서 장착을 해주는 방식이 지금 콤프레셔가 또 고장 없이 오래 사용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거든요.
자, 세 번째는 가장 많은 고장이 나는 현장이 어딘가 봤더니 지금 스프레이 작업하시는 분들, 도장 작업을 하시는 분들께서 가장 고장이 많이 나시더라고요. 이 헤드 부분에 보면은 냉각팬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이렇게 벌집처럼 그물망으로 쌓여져 있는 요 부분이고요. 지금 이렇게 생긴 타입이라 하더라도 이렇게 반대쪽에 보시면 이렇게 요 안에 팬이 돌아서 식혀주는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이게 우리가 흔히 훅기 작업이나 스프레이 작업을 하다 보면은 컴프레셔랑 호스를 길게 연결해서 멀리서 하시는 분들은 그나마 좀 덜해요. 호스를 짧게 하셔서 컴프레셔 근처에서 지금 내가 스프레이를 뿌리게 되면은 스프레이 가루가 팬 안쪽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들어가게 돼서 굳게 되면은 팬에 또 고장의 원인이 되고 그러면 냉각 현상을 현저하게 못하게 해주거든요. 그래서 도장 작업하시는 분들, 에어 스프레이 작업을 하시는 분들께서는 콤프랑 작업하는 현장이랑 거리를 좀 멀게, 호스의 길이를 길게 해서 최대한 콤프레셔에서 멀리 떨어진 다음에 작업을 하시기를 권장드리고, 그리고 작업이 끝나고 나면은 요 부분을 또 에어건을 이렇게 연결하셔서 불어서 청소를 해준 다음에 보관을 해야 다음에 사용할 때 또 고장 없이 원활하게 사용이 되거든요. 네 번째는 이 컴프레셔로 할 수 있는 작업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에어 임팩을 쓰시는 분들, 에어 타카를 쓰시는 분들, 굳기 작업, 스프레이 작업을 하시는 분들 이렇게 다양한데 컴프레셔의 압력이 1.2 메가파스칼까지 올라가게 돼 있어요. 어떤 작업인지에 따라서 권장 압력이 있습니다. 타카 작업을 하는데 F30이나 422, 630 이런 꼬맹이 타카로 작업을 하는데 이 컴프레셔의 압력을 1.0을 넘기게 돼버리면은 타카의 피스톤이 고장이 나고 타카 핀이 너무 세게 나가서 모재를 뚫고 지나가버리는 현상도 있어요. 반대로 스프레이 작업을 하시는 분들은 압이 충분하게 나가줘야지만 이 스프레이가 고루고루 잘 분사돼서 원활한 작업을 할 수가 있는데 스프레이 작업을 하시는 분들의 권장 압력은 0.9 메가파스칼에서 1.0 메가파스칼 사이입니다. 뭐 0.7이나 0.8에 두고 작업을 하게 된다면 이 색이 깨끗하고 골고루 분사가 안 된다는 뜻이거든요. 하려고 하는 작업에 맞는 권장 압력을 잘 찾으셔서 작업을 하셔야지 내가 사용하는 기계에 무리도 안 주고 컴프레셔에도 무리를 안 주게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사용 시간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전격 사용 시간이라는 게 모든 공구에는 존재하는데요. 컴프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여러 가지를 사용하실 때 타카나 에어 임팩으로 자동차 타이어를 푸시는 분들 같은 경우 잠시 잠깐 컴프가 돌아서 압이 차고 나면은 이 찾는 압으로 웬만큼 또 작업이 되기 때문에 이 동안은 컴프가 작동되지 않아요. 정말 작업량이 많으신 분들, 하드하게 쓰시는 분들은 컴프레셔에서 생성된 이 압축된 공기를 내가 쓸 건데 자, 이렇게 컴프레셔가 돌기 시작하는데 이렇게 지금 계속해서 바람을 내보내는 행위를 한다면 이 컴프레셔는 멈추지가 않습니다. 밖에 있는 공기를 안으로 땡기는 양보다 내가 밖으로 내보내는 양이 많기 때문에 쉬지 않고 계속 돌아야 됩니다. 연속 사용 시간이라고 표현되는 상황인데 이 상황을 기준으로 20분 정도가 맥스라고 보시면 돼요. 20분을 넘기시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20분을 사용하셨다고 하시면 그 다음 20분에서 30분 정도 쉬어줬다가 다시 작동을 시켜야 기계가 또 부하를 받지도 않고 고장 없이 오래 쓸 수가 있거든요. 그냥 잠깐 잠깐씩 쓰시는 분들은 그냥 하루 종일을 쓰셔도 크게 상관이 없어요. 인부들이 많이 와 있어서 빨리 작업을 끝내야 되고 인부들 4명이서 대타카를 가지고 계속해서 쏜다고 하면은 이 콤프가 쉴새 없이 돌아갈 겁니다. 그럴 경우에는 꼭 20분 정도만 사용을 하시고 한 20-30분 쉬었다가 다시 작업을 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제가 브러시스 컴프레셔를 사용하실 때 알게 되시면 좋을 법한 꿀팁을 먼저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항상 영상 마지막에 꿀팁이라던가 사용시 주의사항, 보관 방법에 대해서 항상 쿠키 영상으로 담아놓는데 잘 안 보시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은 앞에 넣었고 이어서 바로 새롭게 출시된 브러시스 컴프레셔 두 가지 모델도 제가 한번 보여봐 드릴게요. 모델은 지금 캐리어 방식으로 나와서 끌고 다니기 용이하도록 출시된 990K라는 모델,
기존에 660 모델을 쓰셨던 분들이 이 뭔가 통이 없고 가볍고 휴대하기 좋아서 너무 좋았는데 사용량이 조금 더 높아졌으면 좋겠다. 공기를 만들어내는 속도가 조금 더 빠르고 스펙이 올라갔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반영이 그대로 된 990S 슈퍼 컴프레셔 이렇게 두 가지 모델이 출시가 되었거든요. 두 가지 모델 다 4마력으로 출시가 되었고요. 브러시스 모터에 디지털 제어판이 달려있는 방식으로 출시가 되었고 자 990K부터 먼저 한번 보여드리면 가장 큰 장점은 내가 이동할 때 이렇게 세워서 요 캐리어 손잡이 부분을 당기면 캐리어처럼 됩니다. 이동할 때 이렇게 끌고 다니기가 용이하도록 출시가 되었어요. 컴프레셔를 차에서 내려서 멀리 떨어진 곳까지 끌고 갈 때 보통 컴프레셔들의 모양이 손잡이가 짧게 돼 있어서 허리를 많이 숙여야 되는데 캐리어 타입으로 나오게 돼서 끌고 다니기가 굉장히 용이하도록 출시가 된 모델이거든요. 두 번째는 990S 모델입니다. 슈퍼 컴프레셔라는 명칭으로 출시가 되었는데 예전에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었던 DC660이라는 모델입니다. 통이 없이 그냥 간단하게 휴대하기 좋으면서 탁하는 쏠 수 있는 정도의 이 스펙을 가진 녀석이었는데 이거에 훨씬 성능이 업그레이드 돼서 출시되는 모델이 990S거든요. 그래서 안에 지금 1리터의 통은 들어있습니다. 근데 작동되어지는 방식이 어떻게 다르냐면은 일반 컴프레셔 같은 경우는 밖에 있는 공기를 이 통 안으로 다 모은 다음에 정확한 압력에 도달하게 되면은 작동이 멈추고 그래서 이 통 안에 있는 압력을 쓰다 보면은 또 적정 수준 압력이 떨어지게 되면은 컴프레셔가 작동이 되어서 밖에 걸 빨아당기는 방식인데 요 제품 같은 경우는 밖에 있는 공기를 빨아당기는 속도가 월등하게 빠르기 때문에 쏘고 있는 거를 커버를 해주게 됩니다. 기존에 나왔던 660 모델에 자 에어건을 연결했고요. 자 제가 바람을 한번 쏘아 볼게요. 자 갑니다. 이렇게 계속 돌아가면서 밖으로 내보내는 공기 압이 어느 정도인지 잘 기억해 주시고요. 이번에는 990S 모델로도 제가 작업을 한번 해볼게요. 똑같이 되고요. 이 660으로 내뿜었을 때의 공기 압이랑 지금 990S가 뿜어냈을 때의 공기 압이 다르다는 게 확연하게 느껴지시죠? 990S 모델 같은 경우는 1리터의 조그만 통을 가지고 있는 모델인데도 불구하고 분당유량, 그러니까 분당 공기를 만들어내는 양이 305리터나 됩니다. 여기 내가 원하는 압력을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최대 압력은 1.0MPa까지 설정이 가능하고 자. 일단은 통에 있는 게 빠졌고 이제 돌아갑니다. 자. 그리고 지금 990S 같은 경우는 무게도 한 13kg 정도로 출시가 되어서 기존에 나왔던 660에 비해서 무거워진 건 사실이지만 휴대용으로 간편하게 들고 다니면서 이 정도의 스펙을 낼 수 있다는 걸 감안한다면 너무 괜찮은 것 같고 그리고 이제 660 같은 경우는 혼자서 이 꼬맹이 타카를 연속적으로 쓰기에 용이했고 그리고 대타카를 사용할 경우에 혼자서 쓸 경우 연속적인 작업은 조금 빠듯했어요. 대타카로는 탕, 탕 요 정도의 속도로 작업이 가능한 정도였는데 990S 같은 경우는 자 뒤쪽에 보시면 이렇게 원터치 커플러가 두 개나 달려 있습니다. 자, 이 말 즉슨 두 명의 사람이 이 컴프레셔 하나로 데타카를 둘 다 꽂아서 계속해서 연속적인 작업까지 가능하다는 뜻이거든요. 금액 같은 경우는 슈퍼 컴프레셔 첫 모델이라서 그런지 조금은 높게 나온 것 같아요. 한 30만원 중반대에 형성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지금 4마력 슈퍼 컴프레셔인데도 불구하고 1500W밖에 전기가 필요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전압으로 출시가 되어서 릴선을 이용하시게 되더라도 조금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범위 내에 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 모델 같은 경우는 기존에 나왔던 990X1의 모델에 파생된 제품입니다. 무게도 지금 한 23kg로 990X1이랑 동일하고 4마력에 1500W 전압이랑 스펙까지 동일하고 다만 달라진 게 있다면 원터치 커플러가 여기에도 두 개가 달려 있습니다. 내가 작업하고자 하는 위치에 왔었을 때는 요 모양으로 놓고 쓰시면 되는 거고요. 근데 내가 작업을 다 하고
이동해서 자리를 옮길 경우에는 바퀴가 달린 쪽이 지면을 향하도록 하고 반대쪽을 이렇게 들게 되면은 이렇게 손잡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레버를 누르시는 상태에서 당기면 이렇게 2단으로 올라가게 되어서 끌고 다니기에 굉장히 용이한 게 키포인트입니다. 990K 같은 경우는 40만원 중반대라는 금액대로 형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 제품 같은 경우도 분당 유량, 분당 305리터의 공기를 생산한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990K 모델 같은 경우는 990S랑 다르게 최대 압력이 1.2MPa까지 설정을 하실 수가 있어요. 3명이서 데타카를 작업을 해서 연속적으로 계속 작업하는 정도까지는 사용이 가능한 스펙이거든요. 지금 990S도 아까 전에 제가 설명을 드렸을 때 2명이서 데타카를 연속적으로 계속해서 사용을 하더라도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전격 사용 시간을 준수하면서 사용했을 때라는 전제가 붙는 거예요. 이 제품을 만약에 사용하는데 계속해서 컴프레셔가 돌고 있다면 한 20분까지 정도만 사용을 하시고 잠시 쉬었다가 다시 사용하시기를 권장드리고 990K 모델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은 간단했지만 티찹이라는 브랜드에서 출시된 990S 슈퍼컴프레셔 그리고 990K 캐리어 타입의 두 가지 모델을 한번 보여봐 드렸어요. 성능이나 외관 뭐 이런 걸 다 떠나서 기존에 나왔었던 제품을 쓰시는 유저분들의 요구사항이나 니즈를 파악을 해서 휴대용인데 스펙을 진짜 최상으로 올린 등급 모델, 아 지금 괜찮긴 괜찮은데 내가 차에서 내려서 이동할 때 조금 편한 제품이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또 부분이 반영이 돼서 이렇게 캐리어 타입 사용자의 편의를 생각한다라는 부분에 일단 높은 점수를 주고 싶었고요. 브러시리스 컴프레셔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이 컴프레셔가 너무 민감하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오늘 영상을 보시고 조금 이해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아무래도 센서가 많이 달려있고 디지털 방식이다 보니까 이 먼지라든가 뭐 수분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게 사실이지만 또 반대로 관리만 잘해 주신다면 일반 컴프레셔보다 좋은 성능을 가진 제품을 또 쓸 수 있다라는 메리트는 또 분명히 있는 거니까요. 그런 부분들을 조금 알아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오늘도 감사하게도 이 티찹 JK 인터내셔널 한국 대표님께서 제가 오늘 보여드린 이 두 가지 제품을 또 사용해 볼 수 있는 기회를 드린다고 하시거든요. 늘 하셨듯이 여기 보이시는 이메일 주소로 주소, 성함, 전화번호를 남겨주신 다음에 영상 하단에 신청 완료라고 남겨주시면 신청이 완료되니까 많이들 참여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앞으로도 이렇게 어떤 제품에 있어서 아시게 된다면 좋을 법한 이런 이야기들도 제가 많이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할 테니까요. 제 영상 앞으로도 많이 시청해 주셨으면 좋겠고 다음 편에 또 찾아뵙는 공구브라더스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